승급했다. 하야다. 볼 수 있다.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갑시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대충 고점만 뽑히면 어떻게 되는지 홈페이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레스큐 캣 한 장 가지고 어떻게 고점이 뽑히는지 원래 설명을 좀 했어야 됐었는데 지금 덱 리스트도 살짝 바뀌었고 이렇게 되면 일단 됩니다. 고양이 한 장으로 일단 레스큐 캣 효과 제외하고요. 아 보내고요. 덱에서 카란토샤랑 키드 효과 무효로 특수. 아무튼 해서 엑시즈 기간트 스프라이트 이걸로 딱 4장 하나 둘 셋 넷 이러면 이제 니비로 피할 수 있고요. 소재 제거 키드 소환할 거는 스프라이트 블루 블루 효과 발동해주고 이제 키드 효과 묘지로 너베 서치로 제트 너벨 효과 계속 발동시켜서 케라스 서치 제트 특수합니다. 특수한 제트 효과로 스타트업 가져와주고요. 일단 퍼미션은 확정이에요. 퍼미션 확정이고 수배 메르피즈 레벨이 두 마리 보안 그리고 메르피즈가 소재 제거해서 캐시 서치하면 됩니다. 지금은 손에 있으니까 퍼피 대신 서치할게요. 어차피 버리면 되는 거라서. 그리고 자 링크에서 스프라이트 엘프 자, 케라스 효과 아까 캐시 버리면서 특수 엘프 효과 유지해서 레벨이 특수인데 키도 특수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쌍용 셔틀이 쌍용을 뽑고요. 메르피즈랑 레스큐캐 제외. 쌍용. 여기서 끝을 보겠노라. 그리고 야수 두 마리 합쳐서 두근두근 메르피즈 뽑아줍니다. 메르피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터 가져왔던 거 써서 퍼미션 하나 꺼내주고요. 일단 이게 고양이 하나로 나오는 빌드예요. 일단은 고양이 하나로 이제 손패소모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캐롯 있으니까 캐롯도 써도 되고 지명자도 깔아도 되겠죠. 챈 온 해놓고 온 해놓는 게 중요해요. 이제 메르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 소환했을 때 바로 효과 뜻 써야 될 게 되게 많아가지고 자 일단은 상대방이 소환을 했고요. 이때 두근두근 메르피즈 효과로 갈라집니다. 보내고 특수 소환 캐시랑 카란토샤 캐시 카란토샤 일단은 키트 효과 또 뭐 체인 이렇게 눌러놔도 되고요. 카란토샤 파괴 파괴해주고 키트 효과 또 똑같이 너벨 보내주면서 너벨 효과로 다음에 쓸 케라스 서치해줍니다. 계속 진행하고요. 세트 저거는 뭐 상관없으니까 일단 뭐 막아야 될 마법이라고 칩시다. 막아야 될 마법이라고 치면은 캐롯이 효과 써서 레드 보내고요. 레드 보내면서 엘프가 다시 레드를 살립니다. 자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일반 소환 한 번으로 안 끝나죠. 요즘은 일반 소환 한 번으로 안 끝나고 그냥 바로 그냥 상대 턴 계속 진행했다고 쳐볼게요. 자 이렇게 소환했을 때 메르피 캐시 효과로 손으로 올라가면서 덱에서 카드 하나 서치하는데 이때 호비어 비행대 서치 그리고 서치한 거와 동시에 카란토샤랑 싱크로 아크 디클레어러 이렇게 퍼미션이 한번 더 늘어나요.
배틀하면은 쌍용 효과 써서 이제 얘가 마법 쓰는 애가 효과 썼으니까 보내주고 손패로 띄우고 뭐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아크 디클레어가 효과를 쓰면 고룡까지 서치가 가능한 거죠. 와.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계속 상대방 뭐 쓰는지 보면서 퍼미션 땅에 넣어주고 소환하면은 이제 퍼미션이 느낌. 늘어나요. 뭐 이런 덱입니다.